관리하는 부분에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장모로서 7명이거든요. 그렇죠. 딸이 7이니까 7명의 장모인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사이들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오지 말라고 해. 본인이 걸러. 야, 이번 설날에는 전날은 첫째, 셋째, 넷째 엄마 오고 그 다음날 와. 안 올 애들 오지 마. 그리고 연락하기 싫은 애는 오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아니면 그때까지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장모 눈치를 사회들이 봐요. 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엄마 골치 아프고 진짜 한 줄을 서야 돼. 뭐, 둘째 딸 고민하고 있으면 또 얘가 해결되면 넷째가 뻥 터지고 그러니까 에이 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반으로 다른다는 게 좀 무리가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모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훨씬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사실 제가 결혼한 지가 3년 반인데 저희 집에 딱 두 번 오셨어요. 집 얻을 때마다 한 번씩 며느리 없을 때 가서 구경하시고 가신 게 다예요. 그리고 원래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고 또 성격 자체가 그쵸. 내 아들 집이니까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장모님 몇 번 오셨어요? 장모님은 꾸준히 오세요. 꾸준히 오시고 제가 처갓집에 가게 돼도 늘 보면 뭘 해주시려고 그러고 되게 그치, 친절하게 해주시는데도 보면 뭘 자꾸 해주시려는 쪽이 막 식혜라도 거예요. 담가야 되고 부침개라도 그러니까. 둬야 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장모님이 아직도 사위를 대하는 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드시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장모를 모시냐 어머니를 모시냐 정말 이 깊은 고민 속에는 사실 이 두 분이 사돈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그 묘한 그 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돈지간이 말이에요. 한 집에 살면서 한 솥밥을 먹은 지 어느덧 11년이 돼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커플로 입으셨어요. 어머. 머리 파마도 같은 데서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쪽이 시어머니신 거예요? 손 들어. 진정 어머니는요? 진정 어머니. 손 드신 거 같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왜 옛날 말이에요. 어머니,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고 사돈이 땅을 사면 그것도 배가 아프겠죠. 그렇게 이게 사이가 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살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혼자 이제 시골에 널찍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드다듬절이 이렇게 우리 사돈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6개월은 병원 생활을 하고 또 6개월은 저 아들네 집이 계시고 오라길래 내가 우리 집이 와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형 안 와요. 이제 사돈네 집을 어떻게 가나 생각하고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우리 집이 가자고 하니까 아주 얼른 따라오대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적지 살았어요. 10년이 넘도록 2014년까지. 박장님 어머님. 네, 그래요. 예. 처음에 사돈 어른이 같이 살자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나를 다 해야 주신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 언니가 이렇게도 잘하시고 나를 있고 좋고 좋은 말씀을 다 하여 주신 게 얼마나 우리 언니 같은 양반은 없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박자민 할머니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누구신 거예요? 엄니. 아, 나더러 평생 우리 엄니라고 그래요. 우리 엄니. 팀이라고 살아라. 말이 말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 엄니는 어떻게 자리야 그래도. 우리 엄니 있으면 못 살아가서라 내가. 그렇게 그래요. 두 분만 사세요 지금? 예. 그럼 모든 일을 저 이임순 할머니, 이임순 저 친정 어머니 하시겠네요. 살림은 내가 다 하고, 우리 사돈은 빗지락질 씰고, 저 청소 깨끗이 하고, 청소. 자기 빨래는 잘 해입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같이 사시는 거를 뭐 따님이 혹시 고생할까봐 걱정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우리 셋째 아들이. 야단을 좀 했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 소리 않고서 그냥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들이 댕기러 와보니까 할머니 때문에 내가 큰 고상은 안 하잖아요. 자기 빨래 해 입고 밥 해주면 먹고
깨끗이 씻고 들랑날랑 하면서 잘하는 걸 보더니 아들이 그때부터는 응. 좋아하고 엄마가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활비를 받지 말고 엄마가 내가 주는 걸로 같이 잘 해잡수고 사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돈도 잘 벌고 잘 살아요. 처음에 예.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손톱, 발톱도 다 깎아주셨다면서요. 예. 지금도 만날 이래요. 이게 깎아달라고. 엄님이라요. 내가 엄니 보고 조건 할지를 조건이 해주면 제일 좋겠어. 근데 나무 걸 깎으려면 내 거 같지 않고. 손톱 어려워요. 살뜨듯 깝니. 옷도 입혀주시고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옷도 다 저기 저 짝키도 잘 못 잠그고 그러면 또 해주고 어쨌거나 그냥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지요. 이인순 할머니, 예. 이인순 할머니, 예. 멋진 할아버지도 아니고 예? 어? 사돈이 불편한 몸을 입는데 근데 좋아요. 예, 그래도 어떤 때는 예. 여보 얼른 와 밥 먹어. 저기는 저기 모든 관계가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언니, 여보. 여보. 이렇게 아프신 사돈 챙기시는 게 물론 뭐 행복한 점 같이 게 외롭지 않아서 좋으신 점도 있지만 또 아프신 분이다 보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자식들도 못할 일이거든요. 솔직히 예. 이게. 간호하시면서 힘드신 적은 없으셨어요? 글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손자들 키워주다 아홉 명을 키웠어요. 손자를. 이제 하나님이 저기 저 건강은 주셨네 봬요. 그 애기들 키울 때도 세상에. 내가 아프면 못 키우지요. 키우다가 중등미구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할머니 박장님 씨가 이제 2004년도에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 손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손녀가 키워달라고 하되 돈이 얼마나 벌고 싶은가? 그래서 그래야 그래 키워줄게. 그래 데려와서 이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 셋이. 사실 지금 뭐 손녀 한 8명? 9명? 9명 네. 키우시고 네. 또 박장희 할머니까지 손녀딸까지 네. 다 키우시고 솔직히 안 힘드셨어요? 왜 힘들 때도 있는데 그냥 그게 낙인 개비에 낙 그냥 혼자는 못 살고 날날 이렇게 사람을 옆에 가지고 내가 바라지 뒷바라지를 해야지 꿈이 깨어났지. 인순 할머니 저기 네. 제 아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우주라고. 할머니 쪽 두 분에게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받아줄 수 있어요 제 아들? 예 데려와봐요 데려와봐요. 네. 두 분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아예 다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다르세요? 박장희 할머니는 저 몸이 그렇고 머리가 이렇게 다 저 해가지고 그렇고 하니까 애골수 고집이 시고 그러니까 네. 내가 다 이거 마음을 열어놓아야 같이 살지 못 살아요 원래. 박장희 할머니, 할머니도 많이 참았죠? 예, 예. 참 두 분이 인품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사돈끼리 사시다 보면은 혹시라도 뭔가 서운하거나 혹시라도 또 뒤에서 화나는 일 같은 게 많으셨을 텐데. 예. 처음이 와서는 조금씩 말다툼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이 저 사돈이 나 한마디면 10마디씩 해가지고. 나를 막 이기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소리 해서 섭섭이 생각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기려고 하는 게 그냥 이기려고 불쌍한 맛이 적어요. 너무 걱정 떠드니까 불쌍한 맛이 적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신 게 밤낮 나라.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자꾸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많이 변해서 말다툼도 안 해줘요 요즘. 힘도 없어가지고 걸음도 살살 걸어내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세요. 네, 지금은 이제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앞날에 얼마나 살을라나 그리고 밥 먹을 때면 골고루 잘 먹으라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오래오래 같이 살기를 원하고 살아요. 맨날 그 소리 하며. 두 분을
보니까 두 분의 그 그냥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기도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흐뭇하고 그래요. 예.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웃어가면서 사시는 거 보니까 흐뭇합니다. 두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예.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먼저 이인순 어머니가 박정임 어머니한테 예.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리 내 말 잘 듣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함께 살면서 오늘 이렇게 방송국까지 오게 돼서 영광이지 우리가? 그죠? 예, 그렇지. 오늘하고 고생은 좀 했지만 저 탤런트 참이자 씨도 만나고 여기 그죠? 텔레비전으로 만날 보잖아. 야, 옥령동에 거기 저 침대인가 거기 만날 나오셔. 시골로 내가 참 오게 된 게 참말로 영광이 맞아. 네. 감사하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